안녕하세요. 저는 봉구예요. 저는 하늘이에요. 오늘은 사물 시리즈 베스트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영상 화장실. 양치 끝. 슉, 고생했어. 아 진짜 괴롭다. 왜 칫솔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들 이빨 사이사이 긁어주는 거 너무 힘듦. 넌 그래도 주인 남자애가 하루에 한 번밖에 일 안 시키잖아. 언니가 그 남자애 입속 들어가 봤어. 지옥이 따로 없어. 아 진짜 우리 칫솔들이 제일 불행해. 첫째 누나 머리 했어? 스타일 좋다.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쯤 우린 버려진다고. 나도 이제 곧 끝이구나. 아 진짜 난 너무 불행해. 칫솔들아, 너희는 그거 가지고 뭐가 불행하다고 그러냐. 뭐야, 그럼 너는 맨날 널브러져 있는 주제에 네가 제일 편해 보이는구만. 니들은 몇 달만 고생하고 그 후에는 잘 분리수거 돼서 새로 태어나잖아. 난 은퇴 후에 기껏해야 바닥이나 닦겠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1년이 넘었어. 1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알아? 뭔데? 세탁기에 들어가 봤어? 세탁기가 뭔데? 아 있어. 암튼 세탁기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왜? 거기 들어가면 엄청 돌아. 막 돌아. 그냥 계속 돌아. 그럼 얼마나 어지러운데. 나 안 그래도 멀미 심한데 죽겠어. 아 그뿐만이 아니야. 칫솔 니들은 가족들이 다 모여있잖아. 난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형님 거기 있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지? 너 거기 있었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조만간 내가 나갈 것 같으니까 세탁하고 들어와서 푹 쉬어. 네 아버지. 봐, 내가 가장 불행해. 웃기는 소리하네. 니들은 불행한 축에도 못 껴. 나는 인간들 샤워할 때마다 생눈으로 그걸 전부 봐야 한다고. 그게 뭐가 불행해? 나 이래봬도 부끄러움 엄청 많이 타. 그래서 인간들 씻을 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김서림을 쫙 발동시킨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럴 때마다 인간들이 나한테 물을 엄청 쏴대. 아 진짜 춥고 부끄럽고. 그뿐인 줄 알아? 내 눈을 직접 쓱싹쓱싹 비벼주기까지 한다고. 여기 화장실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얘들아, 너희가 불행하다고 하는 건 그냥 귀엽게 느껴진다. 뭐? 왜? 적어도 니들은 욕은 안 먹잖아. 나는 맨날 욕 먹는다고. 뜨거운 물 틀면서 왜 이렇게 뜨겁냐고 욕하고, 미지근한 물 틀면 차갑다고 욕하고, 지들이 물 온도 못 맞추는 거면서. 아 그렇긴 하네. 우리 화장실에서 샤워기 너가 유일하게 욕 먹네. 그래서 내가 오래 사나봐. 난 지금 이 화장실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 욕 먹는 게 똥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변기 오랜만? 그리고 샤워기 너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내가 훨씬 더 오래 살았지 너보다. 맞네,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지 너. 불행 참나. 너희 인간들 대소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받아본 적 있어? 아니. 진짜 다들 행복한 줄 알아. 듣자 하니까 너희가 뭐가 불행해. 그래도 맡은 바 일들을 다 잘하고 있구만. 평화로운 욕조님은 불행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야, 내가 제일 불행해. 댓글도 악플보다 무플이 더 상처받아. 난 여기 화장실에서 방치됐어. 나한테 일을 안 줘. 왜? 저번에 일 열심히 하더만. 야, 나는 인간 받는 게 일이지. 물고기 잡아와서 나한테 넣어놓지를 않나. 이불을 담가놓지를 않나. 심지어는 배추도 저리더라. 나도 방치 안 되고 본연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도 거의 쉬고 있잖아. 부러운데. 부럽다고? 더한 게 있어. 또 뭐가 있어? 늘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야. 한 달에 한 번은 인간들한테 욕조를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기분 니들이 알아? 아 그냥 여기 터가 안 좋다. 우리들 다 불행한 것 같다. 잠시 후. 아니 왜 또 그래. 왜 무슨 양치를 주방에서 해. 아 엄마, 김두순이 화장실에 테러에 나서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 어릴 때는 응가 냄새도 구수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 뚜순이었음 인정. 그런데 딸 똥냄새 고약하다면서 왜 뚜순이 칫솔을 쓰고 있어? 뭐? 그거 뚜순이 칫솔이잖아. 아! 그날 밤 다들 어디 갔다 왔어? 주방을 갔다 왔는데 정말 충격. 나도, 난 아직도 떨려. 왜? 뭔데 그래? 다들 잘 들어. 여기 화장실은 불행한 곳이 아니었어. 인정 인정. 밖에서 뭘 봤길래 그래. 주방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긴 완전 그냥 지옥이야. 왜 왜? 주방에서 일하는 애들 지금 화형당하고 물고문당하고 난리도 아니야. 뭐? 인간들이 요리를 하는데 냄비들이랑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릇들은 물속에 갇혀있어. 불편한 진실을 보고 왔구나. 뭐야 속았 너, 알고 있었어? 나는 식탁 의자에 자주 걸려있으니까 이미 몇 번 보긴 봤지. 그런데도 너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아니 자꾸 잊어버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여기 화장실은 불행한 곳이 아니었어. 화장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난 여기에만 있었으니까 몰랐어. 헐, 불평불만 안 해야겠다 이제. 와 진짜 그 친구들은 주방에서 어떻게 살지? 주방 거긴 지옥이야 지옥. 예. 너 그만 뚝 안 그쳐? 자꾸 울면 칫솔 할아버지가 너 화장실로 잡아간다. 아 싫어. 엄마가 매번 얘기했지? 화장실이라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야. 아까 그 칫솔들 따라갈래? 싫어. 그러니까 뚝! 뚝! 그렇지. 그런데 엄마는 화장실이라는 곳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엄마도 다 들어서 알지. 누구한테요? 내가 예전에 화장실에서 살았어. 아 컵삼촌이 화장실에서요? 난 그곳에서 칫솔들과 한 팀을 이루었었지. 인간들이 양치를 하면 입을 헹굴 때 나를 사용했었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쳐. 왜요? 온갖 오물을 받아먹는 변기, 인간들 입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칫솔들, 용도도 모르게 방치된 욕조, 가족들과 매일매일 생이별하는 수건. 헐. 그뿐인 줄 알아? 화장지는! 여기까지 할게. 그렇지! 거긴 지옥이야 지옥!
거긴 지옥이야 지옥. 컷. 두 번째 영상 냉장고. 엄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네 엄마 장봉구 식탁에 두시고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우 겜동 역시 우리 딸. 자 냉장고에 정리를 해볼까? 잠시 후. 아 정리 끝. 와 또 누가 불 좀 켜보시오. 휴. 와 엄마 이제 살겄네. 왜? 신참이네. 선배님 안녕하시오. 그래 너 어디서 왔냐? 저 청양에서 온 청양고추예요. 그래 난 무안에서 온 무안양파요. 선배님 여기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얘가 여기 온지 가만 있어봐라 한 열흘 된 듯? 와 엄청 오래되셨네요 선배님. 선배 선배 하니까 듣기 좋다. 아 그럼 선배로서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줘야 쓰겠구만. 아 감사해요. 먼저 이곳 생활도 외로워서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작은 음료 요구르트 이런 애들이랑은 친해질 필요가 없어. 왜요? 어차피 쟤들은 금방 없어져.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지. 어차피 금방 사라질 건데 뭐하러 가까이 지내서 힘 빼. 아 맞네요. 그리고 가끔 냉장고 문이 열릴 거야. 그때는 조용히 있어야 돼. 왜요? 떠들었다가 괜히 눈에 띄면 다시는 냉장고로 못 돌아온 날.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인간이야 냉장고 문을 열 때 뭘 먹을까 기쁜 마음으로 열거지만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떨린다고. 너도 경험해보면 내가 왜 떨린다고 하는지 라투시야. 툭툭툭툭툭. 왜 누가 걸어온다? 아 뭐 먹을까? 요구르트나 먹어야지. 아 형님. 아 큰 형님. 이렇게 가십니까? 아 형님. 정말 보고 싶을 겁니다. 정례를 치르러 가자. 동생들 준비해. 아이고 어떡해요. 저는 안타깝구만. 어제부터 있었던 형제들이니 너무 슬프겠네요. 장례를 치를 거니까 다녀와야겠네. 자네도 같이 가세. 알겠어요. 잠시 후 삼과 요구르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빌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런 장례식이 자주 있나요? 보통 장례식은 안 해. 하지만 저 요구르트 오 형제는 정말 사이가 각별하더군. 그렇구만요. 근데 여기 냉장고에서는 누가 가장 오래되셨나요? 내가 그 말을 안 했구만. 일단 고추장, 된장 어르신들이 가장 오래되셨지. 그분들은 여기 터줏대감이요. 그분들이랑 친해져야겠네. 아니 그분들은 말이 거의 없어. 괜히 다가가지 마. 아 알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라. 형님 말 좀 해보세요 형님. 어 저희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네 끝이 보이는구만. 네 나랑 동기인데 버섯이라고 해. 동기요? 나랑 같은 날 두식마트에서 이곳으로 왔었지. 그때 봉투 안에서 우린 서로 많이 의지했었는데 아이고 내가 동기에게 다녀와야겠네. 버섯아 왜 그래. 왔어. 아휴 진짜 많이 안 좋구만. 난 끝났어. 벌써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 아따 웬매. 너랑 함께 이곳에 왔었는데 서로 신참으로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그립다 우리의 젊은 날들이. 아유 왜 그러냐 금방이라도 갈 것처럼. 아무래도 여기 인간들이 내 존재를 잊은 것 같아. 가장 고통스럽게 이렇게 갈 줄 몰랐네. 명복을 빛날 친구야. 어떻게 됐어요? 에? 잘 보내주고 왔네. 아 근데 선배님 자꾸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유 바나나씨가 왔고 와. 선배님보다 후배 아니에요? 저랑 같이 왔는데요. 외국에서 온 거 우리랑 라인이 달라. Hey, Arian, I'm so sorry. I'm hungry. Please, please give me. 뭐라는 거예요 선배님? 나도 잘 몰라. Can you speak us English? 못 알아들을 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웃어. 아 진짜 채소들이 엄청 시끄럽게 구네. 그러니까 쥐들이 아주 여기 전세 났어. 저기요 고객님들 채소라고 무시하세요? 아니 적당히 떠들어야지.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러고 시끄러운가 했던 마 또 고깃덩어들이 시비를 했어. 네 형님. 아니 이 아저씨들 왜 이럴까. 어차피 다들 내놓은 목숨인데 친하게 좀 지냅시다. 싫은데요? 와 엄마 진짜 너무들 하시네. 아니 당신 양아치. 양아치? 와 손 넘네. 됐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채소는 채소끼리 잘 살아보셔. 알겠으니까 시비는 걸지 말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라 당당하다 보겄어. 뭐야? 당신들 유통기한을 본게 오늘이 끝인디? 헐 진짜네? 헐 잊고 있어서 끝이야 이제 너희들. 그렇다고 이렇게 비아냥대다니. 양아치는 당신 양아치군. 내가 그래서 양시여. 이제 알았어? 젠장 품해라. 이제 당신들은 죽을 거요. 안녕히 죽으시고요. 난 더 오래 살다 갈란게. 오 억울하다. 내가 저 양파 눈보다 먼저 가다니. 우리 채소들의 승리다. 채소들이여 모두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점심 먹자. 엄마 오늘 점심 뭐예요? 어 샤브샤브야.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이랑 고기 좀 다 꺼내서 식탁에 올려줘. 네 엄마. 오랜만에 샤브샤브 완전 맛있겠다.
세 번째 영상 에어컨. 엄마,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면 안 돼요? 왜 또 그래, 왜? 아직 선풍기 틀면 시원한데. 엄마, 얼굴 거의 터지시려고 해요. 아우,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 우리야 괜찮다지만 봉구랑 하늘이는 무슨 죄예요? 어? 어머, 틀어. 우리 봉구랑 하늘이 더우면 안 되지. 어예. 잠시 후. 더울 때는 이렇게 집에서 에어컨 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그럼 이게 행복이지. 에어컨 너무 좋다. 아 맞아,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에어컨이래요. 어, 나도 그거 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전제품 1위가 에어컨이래요. 아 그래? 왜요?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에어컨보다는 냉장고. 냉장고 없어봐 음식 다 상하고 시원한 물도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해.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할아버지는 어떤 가전제품이 가장 좋으세요? 나는 TV. TV 없으면 심심해. 어, 그러네요. 아빠는요? 아빠는 세탁기. 네? 세탁기요? 아빠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냇가에서 손으로 직접 빨래를 했었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겨울에는 손도 얼마나 시려웠다고. 그때 엄마 손이 빨개져서 돌아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고. 엄마 보고 싶다. 왜 또 그래, 왜? 그만 울어. 알았어. 아, 근데 좀 춥지 않아요? 추워. 좋아. 잠시 끄죠. 삐리리리리리. 아 더운데? 나도 좀 켜. 덥다. 리리리리리. 어우 춥다. 잠시 꺼야겠죠? 리리리리리. 아 더워. 리리리리리. 아 추워. 리리리리리. 나는 에어컨이다. 띠리띠띠 슈. 인간들은 우리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한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다. 띠리띠띠 슈. 어머, 검색해보니까 자꾸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많이 나온대. 온도 27도에 맞춰봐. 그럼 괜찮다는데? 네, 그렇게 해볼게요. 리리리리리. 띠띠띠띠. 아 더운데요? 어 에어컨마다 다른가? 조금 내려봐. 띠띠띠띠띠띠띠띠. 아 추운데? 에이 그럼 잠깐 끄고 선풍기 틀자. 네. 잠시 후. 에이 너무 더워. 우리 집 에어컨 성격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에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마. 기계도 다 알아들어. 네. 인간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동물이다. 띠리띠띠 슈. 인간들은 가을 겨울 봄 삼계절 내내 나를 짐짝 취급한다. 띠릿. 쳐다도 안 보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띠릿띠띠. 그러다가 여름이 찾아오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준다. 띠릿. 에어컨이 최고다라고 늘 지켜 세워주는데 사실 가끔 눈치가 보인다. 누구에게? 선배님 잘 지내셨죠? 띠릿띠띠 슈. 어 잘 지냈어. 이번에도 내가 먼저 나왔구나. 띠릿띠띠. 네 그러니까요. 많이 힘드시죠? 띠릿. 좀 힘들구나. 힘내세요. 띠릿. 왜 더위가 찾아오면 나 먼저 일을 하고 더위가 물러가도 내가 좀 더 일하고 쉬는 걸까? 띠릿. 아 그러니까요. 띠릿. 아무튼 선배님과 오랜만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어 기분은 좋네요. 띠릿띠띠. 아 진짜 너무 덥다. 오늘 진짜 너무 덥다. 아 선풍기도 같이 틀어 더 시원하게. 어 알았어.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띠릿. 어 아직은 얼마네. 띠릿띠. 야 김두실 강풍 회전으로 틀어. 알았어. 우와 맙소사. 띠릿. 아이고 선배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강풍 그리고 회전. 띠릿띠. 오른쪽에 담걸린 거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우와 우와 우와. 고생 많으십니다. 띠릿. 그래 띠릿. 나도 사실 힘들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띠릿. 바로 짧으면 3개월 길면 4개월만 고생하면 된다는 것. 띠릿. 나머지 8-9개월이 우리 휴가다. 띠리띠띠 슈. 3개월 후. 여보 좀 똑바로 깔끔하게 커버 좀 씌워봐. 어 알았어. 아이고 에어컨아 올여름 참 고생 많이 했어. 드디어 왔구나. 난 이날만 기다렸다. 띠릿. 내가 3-4개월만 고생하면 나머지 7-8개월은 정말 꿀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띠릿. 자기야 올 휴가 꽁꽁 붙어있자. 띠릿. 그랭 보고 싶었어 우리 자기. 띠릿. 와 이 영화 완전 반전 대박이다. 띠릿띠띠. 자기야 완전 꿀잼이야 이거. 띠릿. 애들아 나 올여름 엄청 힘들었다. 띠리띠띠 슈. 너만 힘들었냐? 나도야. 나도 힘들었어. 올여름 찜통더였잖아. 띠릿. 자기야 뭐해? 띠릿. 유튜브 봐. 띠릿. 뭐 보는데? 띠리띠띠. 또식이라고 있어. 띠릿. 나도 같이 볼래? 띠리띠띠 슈. 이렇게 우리는 휴가를 알차게 보낸다. 띠릿. 3-4개월은 많이 힘들지만 7-8개월 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 띠리띠띠. 인간들은 고작 며칠 휴가지만 나는 1년의 3분의 2는 휴가로 보내는 셈이다. 하하하하하. 내 휴가가 많은 게 부럽냐 인간들아. 메롱. 하하하하하. 그럼 너네도 에어컨 하던가. 띠리띠띠. 메롱. 띠릿. 야구리집 깍둥이다. 띠릿. 띠릿띠띠띠띠띠. 하하하하하하하. 여보 우리 에어컨 바꾸자. 웬 에어컨? 에어컨 한 10년 썼잖아.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성능도 예전처럼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여름 끝났는데? 지금 사야 세일도 많이 하고 가장 저렴하대. 아 그래? 그리고 우리가 쓰던 에어컨은 중고로 팔면 돼. 그래 알았어. 며칠 후. 네 에어컨 빼드렸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에어컨은 내일 오전 중 와서 설치해드릴게요. 오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조금만 수리하면 쓸만하겠는데? 선배님 이번 제품은 수리하면 어디로 보내요? 어디 보자.
동남아 쪽 나라로 갈 것 같아. 아이고, 가엾어라.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로 가네. 내 휴가가 많은 게 부럽냐 인간들아. 메롱 하하하하하. 그럼 너네도 에어컨 하던가. 띠릿띠띠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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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릿. 야구리 집 깍둥이다. 띠릿 띠릿띠띠띠띠띠. 네 번째 영상 인형 뽑기. 됐어. 딱 맞아. 아니 좀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가. 앞으로. 됐어. 아니 엄청 조금만 왼쪽으로. 지금은. 오케이 됐어. 뽑아. 오! 아! 아 뭐야, 왜 집게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아깝다. 서연아 그냥 그만해. 그래 서연아, 벌써 10,000원 썼어. 아 진짜 포기 못해. 지금 10,000원이나 쏟아붓고 그만두기에는 내가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 저 곰인형 뽑고야 말 거야. 아 포기해. 그러다 돈 다 날리겠다. 지금 현금 없으니까 딱 20,000원만 뽑아서 해볼 거야. 아 정말 홍서연, 알아서 해라. 형 괜찮아요? 아 진짜 끈질기네. 거의 광기의 집착이야. 계속 나만 노려. 그러니까요. 한 눈만 패는 성격인가봐요. 형 잡혀가는 줄. 저도요 형. 신참들 걱정해줘서 고맙다. 에휴, 그래도 우리 너는 궁뎅이 바뀐 뒤로 아무도 안 건드려서 좋겠다. 저 궁뎅이가 하늘로 솟아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맞아. 특히나 너는 고소공포증도 있잖아. 그니까 위에서 떨어질 때 발바닥 느낌 너무 싫어 진짜. 그냥 우리가 맘대로 자리 옮기면 안 돼요? 아래로 들어가서 숨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움직여도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처음 그 자세. 원칙 모르나? 아 듣기는 했는데. 자기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아휴. 왜 한숨이에요 형? 아까 나만 노리던 여자애 돈 뽑으러 갔잖아. 다시 오겠지? 아 형 걱정 마요. 걔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 진짜 왜 귀여운 곰인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왜 나만 노리는 거야. 이럴 때 보면 수박 형님이 진짜 부럽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형님 부럽다고요. 수박 형님이 왜 부러워요? 아 신참들이라 모르겠구나. 난 이곳에 1년째 이 자세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날 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눈길조차 잘 안 주더군. 아 편하시겠다. 마음 편하지. 그 누구도 날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하하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말이야. 저도 외로워보고 싶네요 형님. 저는 지금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 여기 오래 계셨으면 썰 좀 풀어주세요. 아님 안 잡히는 팁이라던가. 내가 1년간 지켜본 결과 곰인형, 강아지 인형이 사람들에게 많이 잡혀가더군. 아 이런. 가장 슬픈 게 뭔 줄 알아? 네 뭔데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없이 갑자기 이별을 맞이한다는 거지. 엄마! 엄마! 헐. 가끔 너무 사랑이 깊은 커플들은 한 인형이 먼저 잡히면 서로 무무렁겨 일부러 같이 잡혀가기도 한다네. 그럼 사람들은 일타쌍피라며 소리 지르며 좋아하지. 헐. 예전에 그렇게 같이 간 악어 인형 커플이 있었지. 저기 한쪽에 가면 두 사람의 사랑을 기리는 추모비도 있다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암튼 여기 너랑 같이 온 가족들을 많이 봐도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 어떡해요. 걱정 마. 아빠가 물어보니까 인형 뽑기 고수들은 한 번에 다 뽑아간다고 하더라. 그래 맞아. 고수가 와서 우리 식구들 다 뽑아가면 우린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정말이죠? 그럼 그럼. 동생아 울지 마. 헤어지기 싫어. 너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군요. 어머니 말씀대로 고수가 오면 다행인데 사실상 여기는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헐 어떡해요. 그러니까 많이 봐두게. 네. 인형들 거의 그대로 있네. 집게에 힘을 좀 빼놓기 잘했어. 새로 가져온 인형들 다 넣을 수가 없겠는데. 에이 몇 개만 넣어둬야지. 잠시 후. 어?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신참들 왔네. 고맙다. 고마워. 네? 뭐가 고마워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게 왜 고마워요? 저는 괜히 님 깔고 앉은 것 같아 미안한데. 아 여기는 인형 뽑기 기계 아니야. 헐 그 소문으로 듣던 인형 뽑기 기계. 그래 아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혀가면 사람들이 방치한다던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 들었구나. 네 공장에서 들었어요. 직접 돈을 주고 산 인형은 예쁨을 많이 받는데 꼭 인형 뽑기에서 뽑아간 인형들은 그냥 방치를 하지. 아, 그 소문이 사실이군요. 어떡해요. 헐 내가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다니. 잡혀갈 때 엄청 간지럽다던데. 아 큰일났네. 나 간지럼 엄청 따는데. 간지러운 건 문제가 아니야. 그것보다 위에 올라가면 은근 높아서 좀 무서울 수도 있어. 미쳤다 진짜 끝났다. 어떡해요. 에휴 모두 행운을 비네. 다음날. 오랜만에 푹 잤다. 뭐야 왜 내가 다시 제일 위로 올라왔어? 새벽 3시 20분에 고수가 왔다 갔네. 다들 잡혀갔어. 헐 강아지 인형들도요? 가족들도 다 같이 갔나요? 아 그나마 잘 됐네요. 그 강아지 인형들 너무 화목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제 차례네요. 그러게. 아 진짜 돼지 인형이랑 개구리 인형들 밑에 있어서 오랜만에 꿀잠 잤는데 하루 만에 내 차례라니. 다시 살이 떨리는 하루가 시작됐군요. 잠시 후. 오예. 곰인형 드디어 뽑았다. 와 진짜 근성 하나 인정. 그러니까 곰인형만 계속 노려서 결국 뽑았네. 곰인형아 내가 예뻐해줄게. 다음날. 두둑 두둑 두둑.
어, 뜨순아 왜? 야, 기다려, 같이 가! 너 어딘데? 나는 보여! 잠깐만 기다려! 어, 알았어. 얘들아! 얘들아! 형님! 어, 이 소리는 어제 잡혀간 고민형이잖아. 여러분! 마음껏 잡혀오세요! 밖은 위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다고요! 자유롭고 진짜 너무 좋아요! 컷! 와, 엄마 벌써 영상 4개씩이나 봤어. 이 타이밍에 광고 한편 보고 숨 좀 돌릴게랄. 다섯 번째 영상, 선풍기! 나는 선풍기다, 띠리띠띠, 우우. 창고에 박혀있다가 거실로 나온 지 2주째.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띠릿. 어라, 처음 보는 아이네, 띠릿.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틀 전에 들어온 신입 선풍기입니다, 띠릿. 아, 정말 귀염귀염 너무 깜찍하구나, 띠릿. 헤헤, 감사합니다, 띠릿. 에휴, 난 네가 부럽다, 띠리띠띠, 우우. 네, 제가 왜 부럽습니까, 띠릿. 나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 너는 밖으로 놀러도 다니고 부러워, 띠리띠띠, 우우. 아, 그렇군요. 밖에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녹을 것 같아요, 띠릿. 그래도 이곳저곳 구경 많이 하고 다니잖아, 띠릿. 여행도 같이 가고 학교라는 곳도 가보고 집에만 있는 나로선 너가 참 부럽다, 띠릿. 그건 그렇죠. 힘내세요, 선배님. 그런데 저는 집에만 계신 선배님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띠릿.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띠릿. 그리고 계속 일해서 힘들고, 띠릿띠띠. 그렇긴 하겠네요. 힘내세요, 선배님. 그런데 에어컨이 일할 때는 좀 쉬지 않으신가요, 띠릿? 시기는 무슨, 띠릿. 여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어제 에어컨 켜고 잘 때부터 알아봤어. 아, 잘 때는 선풍기 켜고 자야겠어요. 잘 때 선풍기 켜고 자면 숨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야, 그거 다 거짓말이래. 에치! 아, 그래? 두순이 얼른 병원 갔다 와. 네. 이렇게 인간들이 잠을 잘 때는 에어컨보다 나를 더 선호한다, 띠릿. 그러네요. 힘내세요, 선배님, 띠릿. 아, 그래도 잘 때 말고는 그럼 좀 쉬시잖아요, 띠릿띠릿. 우. 아니야, 띠릿. 아이고, 숙제들 하고 TV 보는 거 맞지? 네, 그럼요. 저도 다 했어요. 아유, 냉방병 걸리겠다. 에어컨 온도를 좀 더 올리고 차라리 선풍기를 같이 틀어. 네, 엄마. 이렇게 인간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나를 같이 켠다, 띠릿. 아, 에어컨이랑 콜라보레이션 하시는군요. 정말 안쓰럽네요. 힘내세요, 선배님. 그래도 인간들이 여전히 선배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띠릿. 사랑은 무슨, 인간들은 나에게 늘 야유를 퍼부어, 띠릿띠띠, 우우. 뭐라고요, 띠릿띠띠? 아, 라고, 띠릿. 아. 아. 야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띠릿? 아니야, 아무래도 에어컨보다 덜 시원해서 그런 것 같아, 띠릿띠띠. 정말 힘들게 사시네요. 야유도 받고 힘내세요, 선배님.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띠릿띠띠. 아, 선배님,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러다 감전되시는데, 띠릿. 선배님, 힘내세요. 근데 너 자꾸 아까부터 왜 힘내라고 해, 띠릿? 너무 안타까워서요, 선배님, 띠릿. 그래, 위로 고맙다, 띠릿. 선풍기, 난 네가 참 부럽다, 띠릿띠띠. 먹어요, 띠릿.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선풍기 만나본 적 있지, 띠릿? 당연하죠, 선배님은 없어요, 띠릿. 없어, 정말 부럽구나. 너 그럼 썸 타본 적도 있어, 띠릿? 당연하죠, 띠릿띠띠. 서연아, 지효 조금 늦는데 우리 먼저 주문하러 가자. 아, 그래? 알았어. 야, 너 참 예쁘다, 띠릿. 에이, 무슨, 너도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걸, 띠릿. 너 남친 있어, 띠릿? 없는데, 띠릿. 그럼 우리 만날래, 띠릿띠띠? 아니, 모두 없이 갑자기 왜 그래, 띠릿? 아내가 연애초보라서. 그럼 부드 좀 잡고. 나 너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어, 띠릿. 이 세상 수많은 손풍기가 있지만 난 너 하나만을 바라볼게, 띠릿. 비록 장거리 연애가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예쁘게 연애해볼래, 띠릿띠띠. 아잉, 일주일만 시간 줘, 띠릿. 네, 썸도 타긴 해요, 띠릿. 부럽다, 나도 썸 타보고 싶다, 띠릿띠띠. 힘내세요, 선배님, 띠릿. 한 달 후. 뚜씨가 아빠 좀 도와줘. 이제 날씨 좀 괜찮으니까 선풍기 넣어놓자. 아빠, 아직 더운 것 같은데 좀 이따 넣으면 안 돼요? 아니야, 밤이랑 새벽에는 쌀쌀해서 선풍기 틀고 자면 감기 걸려. 네, 알았어요. 슉, 헐. 아니, 못 보던 선풍기네, 띠릿. 안녕, 띠릿. 너 언제 왔어, 띠릿띠띠? 나 보름쯤 됐나, 띠릿. 아, 나 잘 때였나, 보구나, 띠릿. 먼저 내 소개를 할게, 띠릿띠띠우. 나는 선풍기야, 띠릿. 나는 무선 선풍기야, 띠릿띠띠. 와, 무선이라니 정말 굉장하다, 띠릿. 그런데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달달거려, 띠릿? 아니, 괜찮아, 띠릿. 이제 창고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 띠릿? 심장이, 아니, 엔진이 폭발할 것 같아, 띠릿띠띠, 우. 아빠, 어디에 가져다 놓을까요? 다용도실에 두 대 다 가져다 놔. 나 너무 좋아, 띠릿. 뭐가, 띠릿띠띠? 너라는 무선 선풍기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띠릿. 아빠, 다용도실에 두 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에이, 뭐가 안 들어가, 아빠가 해볼게. 슉. 진짜 안 들어가네. 한 대는 그럼 베란다에 놓을까요? 그래, 그러자.
그럼 그렇지. 띠릿. 아주 잠깐의 달콤한 꿈이었다. 나 홀로 긴 시간 또 창고에 있겠구나. 아이고 힘내세요 선배님. 띠릿띠띠. 인간들이여 띠릿. 가끔 베란다나 창고에 있는 선풍기가 보이면 인사를 해줘. 외로워 죽겠어 띠릿띠띠. 우. 컷. 여섯 번째 영상 병맛. 나는 자판기다 띠리띠띠 징. 주식동 메인거리 횡단보도 옆 바로 이곳에 자리 잡은 지 4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다 띠리띠띠 징. 여기에 있다 보면 주식동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띠리띠띠. 야 진짜라니까. 대박 대박.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자. 아이 짜증나 죽겠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띠리띠띠 징. 아무 이유 없이 내 앞으로 와 거스름돈 출구에 손을 넣어보고 간다는 것이다 띠리띠띠. 혹시 모를 행운을 기대하는 것인데 띠리띠띠. 아주 가끔은 이런 행운이 당첨되는 사람들도 진짜 있기는 하다 띠리띠띠 징. 어얘 300원 웬 떡이냐. 누가 놓고 간겨 바보. 거스름돈 출구에 손을 넣는 것도 등급이 있다 띠리띠띠. 초보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나 보고 거스름돈 출구에 손을 넣는다. 중수들은 사 먹지도 않으면서 뭐 먹을지 고민하는 척 거스름돈 출구에 손을 넣는다. 고수들은 그냥 걸으면서 쓱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거스름돈 출구에 손을 넣는다 띠리띠띠. 그리고 야 뭐하냐. 아 가끔 동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본 거지. 그냥 본 거지? 너 거지냐? 아 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휴 그런 거 없어. 창피한 짓 좀 하지 마라. 잠시 후. 아우 여기 내 구역인데 뺏길 뻔했네. 이렇게 이중인격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은근히 많다 띠리띠띠. 아 뭐 먹지? 율무차 먹을까 코코아 먹을까? 30분 후. 아 계속 고민되네. 율무차 코코아. 율무차 코코아. 율무차 코코아. 아 그래 결정했어. 그냥 내일 먹자. 그리고 초딩들은 내가 사람인 줄 안다 띠리띠띠. 야 자판기 안에 사람 있는 거 알아?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진짜야. 저기요. 저기요 사람 있죠? 히 다 알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그냥 가자. 아 진짜 사람 들어가 있어. 화장실 가셨나 보네. 어떤 형이 그랬단 말이야. 야 자판기 안에 사람 있다. 야 그걸 믿냐? 물론 꼭 이상한 인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띠리띠띠.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띠리띠띠. 아 뭐 먹지? 그래 오늘은 밀크커피. 아 근데 누가 종이컵을 생각 없이 이렇게 버린 거야. 에휴. 어이 김과장님. 어 부장님. 커피 뽑은 김에 제 것도 하나 뽑아줘봐요. 아 네네. 다음날. 오늘도 밀크커피 마셔야지. 아 오늘도 김부장님이 커피 뽑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몇 번째야 이게. 한두 푼도 모이면 큰돈 되는데. 김과장님? 아 네 부장님. 제 것도 하나 뽑아줘봐요. 아 뭐하고 써있어요. 설마 그까 300원짜리 커피 아까워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슈. 아 이거 뭐야. 커피에서 왜 시큼한 맛이 나? 네? 괜찮은데요? 이것은 나의 소심한 복수 띠릿. 다음날. 김과장님. 아 네. 커피 안 뽑아요? 아 자판기가 고장난 것 같아서요. 그럴리가요. 과장님 설마 저 커피 한 잔 뽑아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쫌생이처럼.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전이 없어서요. 아 그럼 제 동전으로 제가 뽑아먹죠 뭐. 아 자기도 동전이 쓰면서. 아 뭐야 왜 커피도 없이 조인컵만 나와. 돈만 먹었네. 아 이런 뭐야 이거. 에이 슉. 헐레? 왜 종이컵만 나왔대? 아니 근데 왜 자판기를 발로 차고 종이컵을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거야? 아우 진짜 너무하네. 내가 복수한 거다 인간아 띠리띠띠. 나는 나쁜 인간들에게는 복수를, 착한 인간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띠리띠띠 징. 슈. 어라 뭐야 돈 안 넣었는데 커피가? 뭐지? 아무튼 잘 마실게 고마워 자판기야. 그래 힘내라 인간아 띠리띠띠. 다음날. 자 오늘도 밀크커피를 먹어볼까? 슈. 어라 왜 거스름돈이 더 나왔지? 일주일 후. 분명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거스름돈도 정확히 나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지? 자판기에 영혼이라도 있나? 거기 사람 있죠? 저기요 거기 사람 있죠? 아 내가 미쳤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퉁. 헐 무슨 귀신 들린 자판기인가? 이 식혜는 뭐지? 아무튼 고마워 자판기야 잘 먹을게. 나도 네가 고마워 인간 띠리띠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4년 3개월 전. 아 나의 첫 근무지 두식동 메인거리 횡단보도 옆. 아 처음이라 너무 떨린다 띠리띠띠. 어 첫 손님이다. 어 자판기 생겼네. 자 커피나 먹어보자. 아 젠장 띠리띠띠. 너무 긴장했다 망했다. 아 뭐야 커피 뽑았는데 왜 율무차가 나와. 와 이 자판기 완전 고물이구만. 아우 다시는 안 사먹어. 아 미안하다 인간아 띠릿. 3시간 후. 지금까지 실수만 총 6번 했다 띠릿띠띠. 근데 인간들이 발로 차기까지 해서 나 오늘 너무 상처받았다 띠릿. 처음이면 다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기계도 실수를 한다고 인간들아 띠릿띠띠. 어 손님 왔다. 어 자판기 생겼네. 커피나 먹어볼까. 아 젠장 또 실수했다 띠릿.
어, 왜 율무차가 나왔지? 아, 발로 찰 것 같이 생겼는데 띠릿. 아, 그래. 요즘 밤새 일하느라 카페인 많이 먹었는데 이 자판기가 또 센스 있게 율무차를 뽑아줬구만. 헐,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니. 다음에는 실수 안 할게 인간 띠릿띠띠. 맛있다. 완전 이 자판기에게 반했는걸? 하하하하하. 헐, 실수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다니. 완전 감동. 그리고 나한테 반했다고 했다. 아, 나 이 인간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런 나란 자판기 완전 금사빠 띠릿띠띠. 이 인간과 결혼하고 싶다 띠릿. 컵. 일곱 번째 영상 탈옥. 띠리디디디 엄마 좋았어요. 어, 뚜시기 왔어. 어라, 이거 공기청정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냥 안 사고 버티려고 했는데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하나 샀어. 와, 이거 공기 안 좋으면 빨간불 나오는 거 그거 맞죠? 지금 파란색이면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어, 그럼 이게 잘 작동되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윙. 와, 진짜 되는구나. 대박이다. 왜 또 그래? 왜 뚜시가,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왜요? 공기청정기 사면 이거 하는 게 제 로망이었다고요. 아휴 참, 내 아들이지만 어이, 너도 참 답없다. 엄마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휴, 그러다 공기청정기 토하겠다. 이제 하지마. 한 시간 후. 정말 방귀 끼면 빨간불로 변하는 건가? 뿡 윙. 어머어머, 진짜 빨간불로 변하네. 두둑두둑. 네, 엄마 저 부르셨어요? 어? 아니, 부른 적 없는데? 어? 이상하다. 한 달 후. 나는 공기청정기다 띠리띠띠 윙.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이 집 식구들은 정말 특이하다 띠리띠띠 윙. 이 집에 오자마자 뚜식이라는 시끄러운 인간은 나에게 처음 방귀를 먹였다 띠리띠띠 윙. 그 다음 엄마라 불리는 곱슬머리 여자가 교묘하게 방구를 먹였다 띠리띠띠 윙. 아이고 뚜식아, 공기청정기 앞에서 혼자 뭐하는 거야? 아빠도 같이 하자. 뿡. 아빠라고 불리는 대머리 독수리 남자는 시끄러운 뚜식이보다 더했다 띠리띠띠 윙. 엄마 진짜 뚜식이랑 아빠 공기청정기 앞에서 왜 저래요? 아빠,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누가 더 빨간불 오래가게 하나 게임해요. 두순이라고 불리는 호떡틀로 찍은 것 같은 여자는 게임까지 만들어 나에게 방귀를 먹였다 띠리띠띠 윙.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난 안해 안해. 더러운 짓 좀 하지마. 그런데 할아버지 방귀 끼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방귀 안 껴 안 껴. 에이,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방귀 낄까 말까야. 그것마저도 꽃향기가 나. 그리고 다섯 번째 방구는 생각하기도 싫은 할아버지라는 인간이었다 띠리띠띠 윙. 에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안 좋은 공기를 한 번에 알아챈다고? 다 우연이지 우연. 방귀 낀다고 빨간불이 들어오겠어? 붕. 아 뭐야, 할아버지도 방귀 끼시면서. 할아버지 방구는 사람의 것 그 이상이었다 띠리띠띠 윙. 정말로 1년에 한 번 끼는 건지 1년간의 방구가 응축되어 공기 하나 없는 진한 독가스 그 자체였다 띠리띠띠 윙. 난 잠시 기억을 잃었었다 띠리띠띠 윙. 아이고, 이게 갑자기 왜 꺼지지? 헐, 공기청정기 죽은 거 아니야?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긴 말이 되는 소리지. 너무 독한 냄새가 들어오면 우리 공기청정기도 기절을 한다 띠리띠띠 윙. 그리고 마지막 이 집에서 봉구라 불리는 강아지한테 여섯 번째 방구를 당했다 띠리띠띠 윙. 뿡. 저 강아지는 자기 방구 냄새를 맡더니 허공을 보며 왈왈 짖었다 띠리띠띠 윙.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띠리띠띠 윙. 이 집 식구들은 자신의 방구에만 관대했다 띠리띠띠 윙. 아, 방구 나올 것 같아. 아씨야, 여기서 뛰기만 해봐라 진짜. 아, 나온다 나온다. 뚜시가, 나가서 뛰어. 아니, 베란다로 나가서 뛰고. 아, 아니 공기청정기가 있었네. 공기청정기 앞에 가서 뛰고 와. 네. 뿡. 이 집 식구들 모두 내 코 앞에서 방구를 끼기 시작했다 띠리띠띠 윙.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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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어느 정도 역한 냄새도 난 다 커버가 가능하다 띠리. 왜? 나는 공기청정기니까 띠리띠띠 윙.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 방법을 쓰고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띠리띠띠 윙. 어? 엄마, 공기청정기 고장났나봐요. 깜빡깜빡거리는데요. 에이, 그럴리가. 진짜예요. 그럼 몇 대 때려봐. 어, 안 되는데요? 그럼 코드 뽑고 다시 껴봐. 네. 쉬, 공기청정기 필터의 오염도가 심합니다. 필터를 교체해주세요. 필터를 교체해주세요. 에이, 무슨 필터를 벌써 교체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 아니야? 뭐야 뜻은아, 필터 교체하래? 네. 아니 무슨 벌써 필터를 교체해?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전화해봐야지. 쉬. 여보세요? 여기 공기청정기가 깜빡깜빡거려서요. 아, 그거 필터 교체하라고 하는 거예요. 멘트 안 나왔어요? 네, 멘트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네, 한 달이요? 보통 3, 4개월, 더 가면 6개월인데 한 달이면 고장이라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요. 한 달인데 고장이라니요. 아, 저희 브랜드가 공기청정기 전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총 1억 5천 대를 판매했는데 고장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아우, 조금 당황스럽네요. 수리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일단 첫 고장이라 연구도 해야 하니까 교환해드릴 수 있어요. 내일 바로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너 띠리띠띠윙. 완전 감옥이었겠다 띠리띠띠윙. 거기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 띠리띠띠윙. 정말 탈출이 아니라 이건 내가 탈옥한 거야 윙. 자 여기 있네. 아 오셨다. 네 수리했습니다. 아 그런데 새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데 왜 굳이. 아 정들어서 안 돼요. 뭔가 기계랑도 정드는 것 같아요. 컷. 여덟 번째 영상 코딱지. 왜 또 그래 외투씨가. 코 좀 그만 팔아. 코 판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서 긁은 거예요. 말은 진짠데. 암튼 휴지에 싸서 코딱지 잘 버려. 아 진짠데.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 따따따 할아버지 방금 또 손가락 괴물이 왔다 갔어요. 말로만 듣던 손가락 괴물이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아휴 일단 다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자고. 따라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요새 손가락 괴물이 더 자주 출몰하고 있어. 실제로 보니까 더 무시무시했어요. 엄청 크고요. 나도 처음 손가락 괴물을 봤을 때 자네들처럼 덜덜 떨었었지. 자네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나? 한 시간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난 12시간 정도 됐다네. 와 진짜 12시간이나 사셨다고요? 대박. 12시간 산 코딱지 실물로 처음 봐요 저. 너무 오래 살아도 좋은 건 딱히 없다네. 자꾸 겁만 많아져.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내가 뭐라는 겐가. 허허허허. 암튼 바깥쪽으로 갈수록 위험하니 계속 위쪽에 머무르시기들. 저 저기. 어? 비쿠 괜찮아? 너 피가 더 많이 묻은 것 같아. 아 괜찮아. 치열 거의 됐어. 아 사실 저는 가끔 너무 궁금해요. 이 동굴 밖 그건 어떤 세상일지. 어허 그런 생각 말게나. 괜한 호기심은 위험만 초래할 뿐이야. 에휴 아주 오래전 자네처럼 이 밖의 세상을 궁금해하던 친구가 있었지. 나의 찐친이었던 그가 어느 날 말하더군. 백호 뭐하는 거야? 너 짐 싸 저기 밖에 나가볼 테야. 야 하지마. 거기 진짜 위험하다고 했다고.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있을 수만은 없어. 동굴의 끝이라도 보고 올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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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리로 와봐. 여기 진짜 좋다. 와,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봤으면 얼른 돌아와. 어서. 야, 너는 무슨 이렇게 겁이 많냐? 이리로 와보라고. 회코, 회코. 아, 왕관이다. 그렇게 내 친구 회코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네. 아, 콧구멍 밖 궁금하다는 말 취소할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얼른요. 응? 무슨 일이지? 어, 새로운 코딱지가 태어날 것 같으니 다들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와,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네요. 저도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럼, 얼마나 귀여웠다고. 어서 오렴 막아야. 너무 귀엽다 진짜. 아기는 역시 사랑이네요. 아, 귀여워 봉구. 어? 어? 아이고 일단 다들 몸을 피하자고. H괴물이 나타났나 싶어. H괴물이요? H라는 소리가 동굴을 채울 때 꼭 몇 명씩 밖으로 날아간다네. 아직도 불리지 않는 미스테리야. 일단 얼른 움직이자고. 축축축 축축축. 아 손가락 괴물이에요. 잠깐 저건 뭐야? 아 이게 갑자기 뭐예요? 우리 친구를 다 어디 가고 당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우리 동굴인데. 예? 우리 동굴인디? 전설이 맞았구만. 전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똑같은 세상이 있다더구만. 내가 2시간쯤 살았을 때야. 그때 15시간이나 살았던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었지. 그 할아버지는 손가락 괴물에게 끌려가 그쪽 세계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였어. 지금 여기와 똑같은 동굴이 있다더군. 똑같은 동굴이라니 소름. 잠시 후. 아 밥 먹어서 졸리네. 똑똑 2시가. 어머 설마 공부하니? 네 해야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면서요. 어머 세상에 드디어 철드는 거야. 기다려 간식 가져다 줄게. 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지루해. 손가락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게. 모두 잘 지내시게. 여기가 어디지? 아, 드디어 자네가 왔구만. 아니 손가락 괴물에 잡혀간 외코 아닌가? 맞네.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바로 코딱지 천국이라네. 우리 모두 모여 여기에 마을을 이루었어. 정말인가? 그렇다네. 우리 이제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두식아 과일 좀 먹고. 아 내 김두식 왜 코딱지를 책상 밑에 붙여. 더러워 죽겠네 정말. 아 보셨어요? 으이그 얼른 치워 얼른. 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네. 컷. 아 코딱지 영상까지 보고 왔는데요. 광고 한편 보면서 스트레칭하고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아홉 번째 영상 놀이터.
가라, 이제 좀 들어가자. 아, 한 번만 더. 그 말만 벌써 30번째야. 아, 언니 배 아파서 그래. 이거 또 귓등이야? 그런 것 같아. 이거 못 단다, 못 단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와? 그러게, 드디어 다 갔다. 아, 좀 쉬자. 어, 그네, 너 왜 땀을 그렇게 흘려? 어디 아파? 오늘 장난꾸러기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꽈배기만 오늘 10번은 당했어.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 절대 안 되지. 아, 인간들은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 그 정도야? 처음에는 좋게 타나 싶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꽈배기를 하질 않나. 두 명이 같이 타질 않나. 아이고, 그래도 그네는 그렇게 타야 맛이긴 하지. 뭐라고? 아, 아니야. 그러다가 줄이라도 끊어지면 우리 탓하겠지. 맞아, 그네 때문에 다쳤다고 우리를 미워할 거고. 에이, 그래도 너희는 인기 많잖아. 줄 끊어줘도 안 미워할걸? 오히려 애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해. 왜? 넌 무슨 일인데? 나 오늘 온 아이들한테 방구만 3번 먹었어. 아직도 속이 안 좋아. 야, 시소, 고작 방구 3번 먹었다고 우울해? 우리는 각각 23번씩 먹었어, 방구. 은근슬쩍 다 끼고 가. 야, 그네 부부, 니들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도 난 그네 부부가 참 부러워. 엥? 뭐가 부러워? 시소랑 나는 솔로잖아. 근데 너희들은 얼마 전 결혼도 했고. 결혼식 때 진짜 부러워 죽는 줄 알았다. 아, 나도야. 들어보니까 시소 두 개인 놀이터도 많다는데 왜 나는 혼자냐? 생각해보니까 니들 다 솔로였구나. 너희들 모르는구나. 뭘? 뭐 모를 수도 있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뭔데? 태초에 우리 그네들도 모두 혼자식이었어. 솔로였다는 거지. 에? 진짜? 그런데 너희도 알잖아. 우리가 인기가 좀 많니? 놀이터에 오는 아이들이 서로 그네를 타겠다고 싸우고 울고. 아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대. 그네가 부족해서 하나 더 늘린 거야. 아, 그렇구나. 말하는 중에 미안한데 애들이 너희 앞에서는 여전히 많이 싸우는 것 같던데. 아, 그건 맞아. 차례차례 줄 서로서로 배려하며 타는 애들도 있지만 욕심 내서 혼자만 독차지하고 또 그만 타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아휴, 우리는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본다고. 아,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래서 그네가 두 개인 이유도 있어. 서로 의지하며 버티라고. 힘내, 그네들아. 인간들 온다. 쉿, 조용해. 잠시 후. 애들아, 저 노부 볼 때마다 뭔가 힐링되지 않냐? 그러게, 나도 저 노부부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늙어가고 싶었는데 짝이 없네. 인간들 온다. 왜 불렀어? 저기... 뭔데? 아, 그게 그네에 앉아서 이야기할래? 그래. 그,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 응. 그냥 친구 말고 남자친구로는 어때? 좋아. 하, 뭔. 다행이다. 많이 떨렸나봐. 땀을 갑자기 왜 그렇게 흘려. 유찬아, 우리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여기 어디서 똥 푸나봐. 그래. 이제 갔어. 숨 쉬어도 돼. 오늘도 역시나 커플 탄생했네. 이번 주만 13번째 아니야? 그런 듯. 얘들아, 대박 뉴스. 뭐? 내일 하루 종일 비 온대. 아, 내일은 편히 푹 쉴 수 있겠네. 얼마만에 비야. 나 진짜 오랜만에 늦잠 자야지. 시간 봐, 벌써 잘 시간이 넘었어. 그러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았어. 그러게, 다들 얼른 자자. 컵. 10번째 영상, 아이스크림. 아, 진짜 오늘도 난 인기가 없네. 그러게, 왜 오늘은 아무도 너 안 데려가냐? 맨날 조롱이나 당하고 힘들다 힘들어. 나보고 치약 마시래. 야, 민초, 너만 조롱당했냐? 왜, 녹차 너도 뭔 일 있었어? 못 들었냐? 오늘만 인간 3명이 나보고 크레파스 마시래. 크레파스를 먹어본 거야 뭐야. 그래, 녹차 맛. 그래도 너가 있어서 의지가 된다. 아, 우리는 왜 매니아들만 좋아하냐고. 체리 죽을래. 너는 절대 우리 심정 이해 못할 거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희만 엄청 좋아하잖아. 거기서 위안을 좀 얻어. 저기, 막내야,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할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아, 됐다 그래. 넌 금방 사람들이 다 데려가 버릴 텐데. 뭐하러 정조? 정조는 우리만 힘들지. 네? 뚜팅스타 너 인기 엄청 많은 아이스크림이야. 금방 또 새로운 뚜팅스타가 올 건데 뭐하러 힘을 빼? 정조더니 호련이 사라진 애들이 한둘이냐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전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이스크림 면전에 대고 너무들 하시네요. 뭐가 너무해? 뚜팅스타님, 그냥 저 고인물들이랑 말 섞지 마세요. 네? 바람과 함께 토라진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만 걸면 금방 떠나갈 거라고 하고 텃세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요. 인기 있는 게 우리 탓도 아니고. 그래, 잘나셨어요들. 뚜팅스타, 바람과 함께 토라진다. 두 분 말이 다 맞습니다. 띠링.
어서오세요. 저기요, 세 가지 맛으로 먹자. 뭐 먹을래? 나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일단 뚜팅스타랑 민초 어떤? 아, 치약만 왜 먹어? 민초만 빼고 아무거나 다. 그럼 녹차 맛 어때? 아, 자기야, 녹차는 크레파스 맛나서 싫어 싫어. 아, 자기 크레파스 먹어봤어? 아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녹차도 빼고. 아무거나 먹는다면서. 지금 설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 아니, 그럼 아몬드 봉구봉구랑 체리 죽을래는? 뭐 그렇게 주문하던가. 아, 진짜 저 여자 매너 마트에 팔아먹음? 아이스크림 면전에 대고 크레파스 만난다고 엄청 크게 얘기하네. 작게 이야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진짜 크게 이야기한다. 너무해. 얘들아, 난 니들이 그래도 부럽다. 왜? 나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 아이스크림의 기본이라 그런가? 너 그래도 가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와서 많이 데려가잖아. 아니야, 요즘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자극적인 거 좋아하더라. 에휴, 동지가 한 명 더 생겼구만. 띠링!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세 가지 맛으로 주시는데요. 민초 맛으로 세 가지 다 주세요. 역시 아이스크림은 민초지. 민초 핵꿀맛! 진짜 아이스크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민초 먹을 줄 알지. 그니까! 니들 왜 울어? 드디어 날 데려간다. 우리 민초단 사랑해. 녹차, 너는 왜 울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뭔데? 첫 번째는 나를 데려가지 않아서. 두 번째는? 대충 우를 드디어 데려가서. 고마워 녹차 말. 진짜 날 위해 울어준 아이스크림은 너밖에 없다. 에이그, 그만 울어. 그러다 다 녹겠다. 띠링. 어서오세요. 혹시 맛보기 가능할까요? 네, 무슨 맛 드릴까요? 녹차 맛이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 맛있긴 한데 헷갈리네. 저기요, 저 녹차 맛 한 번 더 줘봐요. 네, 여기요.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여기요. 한 번만 더요. 네, 여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네, 여기요. 아, 녹차 맛 사 먹을까 말까. 아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다 먹을게요. 네, 아, 저 맛보기 빌런 그만 좀 와라. 맛보기 빌런 자주 와. 그렇게라도 날 먹어줘. 내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라고. 아이고, 그걸 좋아서 웃다니. 불쌍하다, 불쌍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진짜 성격 하나는 진짜 네가 최고다. 내 성격 인정. 인정. 아, 진짜 니들만 힘드냐? 그러니까 말이야. 니들을 담고 있는 우리가 더 힘들어. 아, 니들도 고생이 많다. 아, 진짜 많고 많은 아이스크림 중에 왜 녹차 맛을 담아주냐고. 나도 아, 왜 하필 민초를 담아주냐고. 아, 빨리 재활용돼서 쉬고 싶은데. 나도 진짜 여기 너무 추워. 그러니까 난 감기 걸려서 기침도 나와. 에휴, 같이 힘내자. 인간들, 혹시 보고 있다면 우리도 좀 데려가줘. 어때요, 요뚜님? 그러니까 남뚜님, 이런 식으로 하면 민초만 녹차 맛이 잘 팔릴 것 같다고요? 네. 간 민초단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다른 아이스크림은 거의 밑바닥인데 녹차 맛, 민초 맛, 바닐라는 매일 꽉 차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스크림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다니. 마음이 참 따뜻한 남자네요. 이런 마음 따뜻한 남자 어때요? 싫어요. 두둑. 여기 민초맛, 녹차맛, 아, 그리고 바닐라맛까지 주세요. 네, 세 가지 맛 파인트로 드리면 되죠? 아니요, 통째로 다 주세요. 네! 제가 다 데려갈 거예요. 컵! 11번째 영상 점쟁이! 뚜시가 왜 아침부터 거울 보고 한숨이야? 아니, 얼굴에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얼굴에 점이 뭐가 많아? 여기 세 개나 있어요. 뚜시가 티도 안 나 걱정 마. 아니에요, 너무 티나요. 아, 이 점만 없어도 더 잘생겨질 수 있을 텐데. 야, 아침부터 뭔 가능성 없는 소리냐? 점 그거 좀 뺀다고 네 얼굴이 뭐 괜찮아지겠어? 왜 또 시비 걸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왜 또 그래? 왜? 그만 싸우고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냉. 엄마, 저 점 빼고 싶어요. 아휴, 그렇게 스트레스면 빼. 예, 오늘 당장 뺄래요. 이따 오후에 엄마랑 같이 피부과 가, 그럼. 네,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세요? 엄마 장 보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슉. 아이고, 큰일 났구만. 인중점, 인중점, 일어나봐. 왜, 무슨 일이야? 뚜시기가 얼굴에 있는 점 뺀대. 헐, 우리 이제 이대로 끝이야? 그렇겠지. 이마점, 이마점, 뭐해? 어, 게임하고 있는데. 야, 얼굴에 있는 점 뺀다는 소리 못 들었냐? 헐, 못 들었는데. 우리 이제 끝이야. 일을 어째. 발점 할아버지한테 연락해 봐야겠네. 어르르르르른, 어르르르르른. 어, 이마점 웬일이야? 할아버님 잘 지내시죠? 어, 뭐 그냥 그렇지. 큰일 났어요. 뚜시기가 얼굴에 점을 뺀대요. 아이고, 올 것이었구만. 기다리게. 내가 갈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어휴,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죠? 네, 얼굴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상체로 넘어가려고요. 네, 통행권 가져오셨죠? 네, 여기요.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하루 이틀이요. 네, 여기요. 상체에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 할아버님. 어, 명치점 잘 지냈어? 네, 그럼요. 아니, 그새 또 한 명 더 나은 거야? 네. 아이고, 경사네, 경사. 축하해. 네, 고마워요. 근데 어디 가세요? 어, 얼굴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배고파 우리 애기? 아, 바쁘구만. 다음에 또 보자고. 네, 조심히 가세요. 잠시 후. 아니, 그래서 언제 뺀다는데? 오후에 뺄 거래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처음엔 얼굴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로션도 듬뿍 발라주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태어난 거였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조언보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네. 헐, 저희는 이대로 끝이군요. 운명을 받아들이시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네들. 나는 그만 가버리다. 내 발 좀,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잠시 후. 아니, 할아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이고, 그새 근육이 더 붙었네. 네, 운동이 낙이에요. 자네는 좋겠구만, 등에서 태어나서.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오늘 뚜시기가 얼굴에 있는 점을 뺀다고 하지 뭐야. 헐,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은 참 다르다네. 얼굴에 있는 점들은 얼굴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등에서 태어난 등점이 너는 뚜시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아, 제가 있는 걸 모를까요? 그럼, 모를 거야. 자, 아무튼 얼굴 점들이 모두 떠나면 장례를 지을 테니 명치에서 보자고. 주변 점들에게 연락 좀 돌리고. 네. 그날 저녁. 아이고, 아이고, 가엾어라. 이렇게 가나. 우리 볼점, 이마점, 인중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형님들, 왜 먼저 가십니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음 날. 엄마, 이거 흉터 언제 없어질까요? 자꾸 신경 쓰면 더 안 없어져. 좀 기다려봐. 네. 거울 좀 그만 보고.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아이고, 날이 참 좋구만. 르르르르릉, 르르르르릉. 어, 등점, 무슨 일이야? 할아버님, 소식 들으셨어요? 뭐? 얼굴 점들이 다시 나타났대요.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가겠네. 아! 슉, 무슨 일이야? 슉, 왜 그래, 우리 아들? 슉, 왜 그래, 왜 그래? 슉, 너 네 얼굴 보고 놀란 거냐? 점이 다시 생겼어! 으이그, 의사가 뿌리까지 다 안 뽑았나 보네. 야, 그냥 생긴 대로 사! 뭔 점을 뺀다고! 아, 몰라. 이제 점 있든 말든 상관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네 얼굴에 희망을 갖지 마, 좀. 아! 컵! 12번째 영상, 눈사람. 오빠, 오늘도 너무 추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너무 춥다. 에이씨, 에이씨. 헐, 오빠 감기 걸려서? 어제 새벽에 너무 추웠잖아. 아이고, 조심하지. 조심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오빠 팔, 나뭇가지 좀 있어 보인다? 에이, 네 팔이 더 멋진데 뭘. 난 고춧가루 묻어있는 나무젓가락이랑 영 볼품이 없어. 아니야, 없는 것보단 그 정도면 괜찮지. 안... 오빠, 전화 온다. 어, 잠깐만. 네, 할아버지. 여기 동네 애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무슨 전화야? 어, 산타 할아버지가 동네 애들 상태 괜찮냐고 물어보네. 여기 애들 상태 완전 괜찮지. 아, 맞다. 근데 저 옆에 계시던 눈사람 아저씨는 어디 가셔서? 아, 어제 어떤 젊은 인간한테 니킥 세게 당하셔서 저 세상 가셨어. 아니, 왜 인간들은 우리 눈사람을 꼭 발로 한번 차고 가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인간들만 우리를 파괴하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걸 모르고 말이야. 아니, 우리도 이러다가 니킥 세게 당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소리 입에 담지도 마라. 말이 시간에 나는 거 몰라? 어, 인간으로 온다. 조용 조용. 가을아, 여기에 만들자. 오, 좋아. 어, 누가 눈사람 엄청 잘 만들어놨네. 자, 여기 눈사람들 외로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눈오리 엄청 많이 만들자. 알겠다. 잠시 후. 오, 눈오리 엄청 귀여워. 뚜스타그램에 올려야지. 뚜시기 오빠, 나 귀가 떨어질 것 같아. 이제 들어가자. 아, 잠깐만. 눈사람들 춥겠다. 목도리라도 해줘야겠어. 헐, 진짜? 어, 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돼. 슉. 그럼 안녕, 눈사람들아. 안녕. 슉. 와, 따뜻해. 오빠, 부럽다. 마음씨 착한 인간이네. 아, 그런데 하필이면 시끄럽게 오리들을 만들고 갔네. 난 귀여운데? 계속 꽥꽥대는 소리 들으면 귀 멍멍해. 네가 없을 때 난 이미 한번 당했었어. 아, 진짜? 얘네들은 하루 종일 울어대. 우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건데. 뭐야, 니들 말도 할 줄 알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닌 거. 아, 아, 안녕, 우리야. 아,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서 좋겠다. 난 니들이 더 부러운데. 에잉, 뭐가 부러워? 니들은 사람이잖아. 아,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에이, 요새는 눈오리가 대세지. 인기가 많으면 뭐해. 사람들이 우리는 만들어놓기만 하고 방치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눈오리 집게로 쉽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해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다르지. 눈사람은 인간들이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잖아. 그래서 착한 인간들은 장갑도 껴주고 목도리도 해주고 가고. 그치. 그리고 눈, 코, 입, 손도 다 만들어주고. 에이, 우린 그런 게 없어. 그냥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 에이, 우리도 관심 받고 싶다고. 어? 인간은다. 아이고, 올해도 여기에 눈사람 또 만들어놨네. 이야, 엄청 크게 잘 만들었네. 근데 손 시려워 보인다. 에이, 뭐가 시려워. 에이, 어차피 나 이거 장갑 버릴 때 돼서 이거라도 끼워줘야겠다. 그럼 내 것도 끼워줘야겠네. 슉슉.
아이참. 자 이제 가자. 슉. 손실이었는데 정말 따뜻해. 마음이 더 따뜻해지. 정말 저렇게 착한 인간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버틴다. 나도. 일주일 후. 어바, 아직 그 괜찮아? 괜찮아. 숨이 좀 안 쉬어지네. 나도야.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오리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햇볕이 너무 강해. 다음에는 우리 녹아 사라져버리는 눈사람 말고 사랑 많이 받는 가정에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자. 그러자. 울지마 동생. 우리 그래도 니킥 안 당하고 이렇게 녹는 거면 운 엄청 좋은 거야. 맞아. 항상 니킥 걱정 엄청 많이 했었어. 우린 사람들이 목도리도 해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운이 좋았어. 나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하지마. 이 인간이다. 눈사람들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 햇빛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늘로 옮겨줄게. 눈이다. 눈사람들 내가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컷.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뚜시기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 저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있다면 댓글에 봉구 하늘이도 응원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에이,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해주실 거예요. 컷. 잠깐,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건 더 재밌어요.